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은 야간문 밖에 나왔다가 야간문이 꽃을 개화를 하고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잡아보네요. 꽃 피는 시기가 언제인지 몰랐는데 오늘이 9월 18일인데 꽃이 밖에 나와보니까 야간문이 많이 피었네요. 그러면 야간문을 보면서 야간문 효능에 대해서 알아볼게요. 야간문은 간장과 신장에 도움을 주고 눈 건강과 숙취 해소에 좋다네요. 폐와 기관지 기능에 좋고 세균을 억제한다네요. 심혈관 질환에도 좋고 좋답니다. 그리고 이것은 야간문을 술에다가 담가 놓으면 남성들한테는 성 기능 강화에 좋다네요. 그러면 꽃핀 것을 잠깐 해서 돌려가면서 보여줄게요. 이거 보고 있는 것은 야간문이 지금 개화, 꽃을 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. 야간문 꽃 피는 것도 구경이 쉽지 않은데 이렇게 또 우연히 야간문이 꽃을 피우고 있는 것을 보니까 다시 나가 또 촬영하게 되네요. 생각보다 야간문도 기능이 아주 다양하네요. 그러면 야간문 효과에 대해서는 끝냅니다.